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 이쁜 다육이들, 자, 군생들, 오래된 아이들,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들 골고루 쭉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요.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다육이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른 데에도 보시겠지만 종류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쁜 다육이들 골라가지고 한번 잘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오늘 이쁜 거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아이는 월셔 철화였죠. 월셔. 자, 이 월셔 철화도 이렇게 생얼 입고 철화가 여김이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 얼굴에서 이제 꽃대들이 살짝 보이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월셔 철화는 자,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그리고 오늘 사진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뭐한 개, 두개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량은 넉넉하게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주시면 또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단품으로 보여드리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잘 주문 주시면 다 가능하면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셔처럼 16,000원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자, 요거 호피 에보니금이었죠. 호피 에보니금. 자, 요거는 3만원에 드렸습니다. 3만원. 자, 아주 멋진 호피 에보니금이고요. 자, 크기도 17cm 정도 나오는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 굉장히 좋은 크기예요. 자, 멋진 호피 에보니금이고요. 자, 그리고 불꽃 여왕이었죠. 불꽃 여왕. 자, 불꽃 여왕도 이렇게 아주 피멍 멋지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자, 멋진 품종이에요. 이 아이도요. 자, 불꽃 여왕입니다. 자, 24,000원 드릴 거고요. 24,000원. 자, 얼굴 지금 이거는 다 5두짜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5두. 자, 이렇게 5두짜리. 자, 크기는 이거는 1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불꽃 여왕입니다. 자,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요 불꽃 여왕은 이제 거의 농장에서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거 불꽃 여왕 자 24,000원씩에 드리고요. 수량은 아직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 자 주문 주시면 맞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로즈였죠. 자, 로즈는 14,000원씩 드렸거든요. 자, 굉장히 요 아이도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지고요. 아주 짱짱해요. 이렇게. 자, 아주 건강하게 또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로즈입니다. 1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2cm 나오네요. 자, 멋진 로즈 보여드렸고요. 자, 이건 수연군생입니다. 수연군생. 이 아이들은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16,000원씩에 드리거든요. 크기 좋고요. 얼굴 많고요.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수연입니다. 자, 16,000원 드리고요. 16,000원. 자, 수량은 이제 이렇게 많지만 제가 한 장씩만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자, 이거 수연입니다. 16,000원 드렸고요. 자, 요거는 엘렌금이에요. 엘렌금. 제가 여기 옆에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레인드랍 변이에서 나온 금입니다. 요거는 레인드랍에서 나온 변이금. 그래, 엘렌금이라고 붙여진 아이고요. 자, 요거는 시중가 5만원씩 드렸던 그 아이 묵은둥이에요. 자, 4만원 드릴 거고요. 요것도 물이 들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어요. 레인드랍 똑같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약간 지금 물을 지금 주고 있어서 키우느라 물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가해 보시면 물이 물드는 게 보이시죠? 자, 레인드랍 변이금, 엘렌금입니다. 자, 요거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오래된 묵둥이에다가 아주 이렇게 약간 수영이 멋지게 이렇게 잡힌 아이입니다. 자, 엘렌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폭이 한 18cm 위에 얼굴 18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레인드랍이죠. 이거 레인드랍. 자, 레인드랍은 이렇게 안에 돌기들이 이렇게 멋지게 생기는 아이입니다. 요건 지금 하엽을 제거를 안 해서 자, 요거는 하엽을 제거한 아이고요. 요거는 지금
커팅을 해서 뿌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 뿌리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요건 받으셔가지고 물을 심고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뭐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뿌리가 잘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아주 보장해드리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클수 있습니다. 레인드랍 24,000원 드립니다. 요 24,000원 자연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레인드랍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자, 요거는 24,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14cm 나오고요. 크기가. 자, 요렇게 돌기가 멋진 레인드랍입니다. 자, 수량은 넉넉하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애슐리였죠. 애슐리. 자, 애슐리도 이제 거의 이제 이것도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많이 늘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갈 거예요. 이거 잘 키워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거 애슐리. 자, 24,000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24,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아주 피멍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서 아주 더욱 멋진 아이입니다. 자, 애슐리입니다. 예쁘죠? 제가 스타일이 이제 다 각자 보시면 농장에서 아니면 판매하는 분들 성격이 스타일이 달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저는 딱 이런 스타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제가요. 자, 이건 애슐리 24,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아멜리 철화죠, 아멜리. 자, 아멜리 철화도 다 마감이 돼서 어제 이거를 다시 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아멜리 철화입니다. 자, 아멜리 철화는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6,000원. 이제 저희도 이제 농장에서 뭐 키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물건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많이 또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른 농장에서 가서 물건도 가져오고 저희 물건도 가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쁜 아이들 보실 때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멜리 철화는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피아란 투스였죠. 자, 피아란 투스는 특징이 줄기에서 줄기로 번식을 해요. 그리고 각 얼굴마다 뿌리를 다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뿌리 있는 쪽에만 이렇게 그흙 쪽에 당겨 두시고 띄워놓으면 다른 데 뿌리가 잘안 내리는데 뿌리에 전체적으로 흙이 닿으면 단 부분은 다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줄기 번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도 그냥 올려놓으면 또 예쁘게 또 뿌리 잘 내리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요런 아이는 그냥 제가 쏟으면 쏟아도 뽑아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분채로 보내드릴 테니까 심으실 때 살짝 빼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뽑아달라면 뽑아드리고요. 관계는 없습니다. 자, 크기 굉장히 많고요. 알뿌리가 굉장히 많죠. 알수가 보통 2개, 3개짜리가 뭐 7, 8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 보시면 가격 저렴하게 드리니까 자, 2만 원 드립니다. 피아란 투스입니다. 자, 요 피아란투스는 자 2만원 드리고요. 2만원. 자, 그리고 성형철화입니다. 요거 성형철화 조금 크기가 지난번보다 좋은 크기예요. 요거는 자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요거는 지난번 크기보다 이제 배 정도 크는 크기고요. 2만원 드렸던 아이보다 배 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17cm 가까이 되죠. 자, 성형철화입니다.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멋지죠, 이것도요. 이렇게 쌩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이거 쌩얼이 이렇게 위치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성형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닉스 철화죠. 자, 오닉스 철화도, 이거 다잘 달궈지면 정말 예쁘게, 자, 이렇게 아주 빨갛게 아주 달궈지는 아이예요. 자, 오닉스 철화도 24,000원 드립니다. 자, 오닉스 철화 24,000원 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따글따글 잘 달궈졌습니다. 자, 13cm 폭 나오네요. 자, 오닉스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스파이시 군생 다시 수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주문하신 분 때문에 제가 또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께 또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자, 요 스파이시는 자, 3두 군생이고요. 3두 군생 14,000원씩에 드립니다. 14,000원. 자, 아주 멋지게 아, 물 들어가지고 이제 환엽에다가 너무 멋집니다, 요 아이들이. 자, 달궈지면 질수록 이제 입장이 좀 짧아지면서 더 동글동글해져요. 멋집니다, 요 아이도요. 자, 환엽 스파이시입니다. 14,000원이고요. 아, 그리고 요거 오랜만에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갔다가 저 별도로 좀 키웠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자 돌기니스예요. 돌기니스. 니스가 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게 있었고요.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없는 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8,000원에서 10,000원씩 새까만 아이들 요거 3분의 1 정도 크기 그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돌기는 또 지금 보시면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요게 애플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격은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건 보통 뭐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저희는 요거 자 2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2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거든요. 자, 보세요. 크기 13cm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자, 굉장히 크기 좋은 아이 돌기는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정말 정말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아마 옆 분한테 키핑장에서도 멋진 아이 자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이거. 자, 돌기니스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자, 돌기니스고요. 자, 그리고 요거 레몬로즈 금 철하죠. 제가 요거는 가끔 보여드려서 가끔 자주 보내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몬로즈 금 철화. 요거는, 자, 저희는 생얼을 많은, 저 스타일이 생얼이 많이 들어가고 철화가 약간 섞인 아이들이 좋아서, 요런 아이들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철화도 곳곳에, 생얼도 곳곳에 아주 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레몬로즈 금 철화는 4만 원씩에 드립니다. 4만 원.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것도 맞춰드립니다. 자, 23cm 정도 되고요. 레몬로즈 금입니다. 철화. 자, 4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핑크 염자죠. 핑크 염자 크기 요거 얼굴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 괜찮아요. 이것도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핑크 염자. 자, 이건 10,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0,000원. 자, 10,000원씩에 드리는 핑크 염자입니다. 자, 예쁘죠, 이것도요. 얼굴이 가능하면 제가 얼굴 많이 붙어 있는 아이들 먼저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핑크 염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샬롯이었죠. 샬롯 크기 아주 굉장히 커요. 요거는 자, 요거 크기가 얼마냐면요. 이것도 18cm 이상 충분히 됩니다. 샬롯 16,000원에 드리고요. 이것도 잘 달궈지고 아주 짱짱해졌어요. 정말 멋집니다. 어디 깨끗하고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한 아이예요. 샬롯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에이프릴 금이죠. 에이프릴 금. 자, 요것도 아주 희귀하게 생겼어요. 그 에이프릴 중에서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것도 16,000원에 드릴 거예요. 자, 16,000원 드립니다. 에이프릴 금. 자, 예쁘죠? 자,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기는 16cm 정도 되고요. 자, 에이프릴 금입니다. 에이프릴 금.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홍매화 철화입니다. 요거는 홍매화 철화. 제가 이것도 얼굴 이렇게 생얼 위주에다가 이제 철화가 이렇게 엮인 아이들 아주 예쁜 아이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홍매화 철화도 아주 노랗게 이렇게 예쁘게 듭니다, 우리. 자, 이거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 자, 12,000원 드리는 자 홍매화 철화고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또 구해달라고 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큰 대품을 좀 구해드려야 되는데 못 구했어요, 큰 거를. 그래서 이거 이것도 오래된 묵둥인데 포크 엔젤 금이죠. 포크 엔젤 금.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심어도 또 다시 나오는 아이인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자, 이렇게
이것도 오래된 묵둥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 3,000원씩에 포트에 3,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포크 엔젤금. 자, 이거 주문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요거는 수량을 넉넉하게 지금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크 엔젤금 3,000원씩에 드립니다. 3,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레볼루션 철화죠. 레볼루션. 자, 오늘 레볼루션은 이제 철화가 있고 그냥 군생으로 있어도 똑같은 군생이어도 가격은 똑같아요. 이거 16,000원씩에 드리거든요. 자, 얼굴 많고요, 이렇게. 자, 16,000원에 드리는 레볼루션입니다. 레볼루션. 자, 이제 화분도 작아서 꽉차 있어가지고요. 14cm 나오고요, 크기는. 자, 요런 아이들, 멋진 아이들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랜덤으로 다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볼루션 철화입니다. 레볼루션. 자, 철화라고 안 하고요. 그냥 레볼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레볼루션. 자, 16,000원 드리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레몬 로즈 철화죠. 이거 레몬 로즈 앞에서 금 보여드렸고, 이거는 일반, 이제 금이 아닌 철화입니다. 이거는 1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14,000원 드립니다. 자, 레몬 로즈 철화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주문하시면 제가 예쁜 아이들도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레몬 로즈 철화입니다. 자, 저 믿으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많은 수량 중에 예쁜 아이들 골라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진을 꼭 달라고 하시면 사진 아이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마감됐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레몬 로즈 철화 1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는 애플 캔디였죠. 애플 캔디. 요거는 오래된 묵둥이고요. 속에 이렇게 목대들이 있고요. 아주 굉장히 크기가 좋은 아이예요. 자, 요거는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요거는 원래 2만 원짜리 애플 캔디입니다.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요거 16,000원씩 드리는 자, 애플 캔디고요. 자, 멋집니다. 이것도 목대들이 있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흙 속에 소독을 지금 한번 했어요. 그래서 소독을 해가지고 자, 이거 털어서 깨끗이 털어서 이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애플 캔디입니다.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이번에는 화춘 보여드릴까요? 요 화춘은 꽃에서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자스민 향기라고 할까요?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화춘. 자, 이거 많이 찾으신 분들을 많으셨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리고 또 종자하려고 또 빼놓았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드렸던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화춘입니다. 화춘은 4,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4,000원. 자, 이거는 크기는 뭐 이렇게 받아보시면 뭐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 초보 분들은 왜 이렇게 작아? 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거든요, 크기가. 자, 이거 4,000원씩에 드립니다. 그래도 가격은 4,000원씩 드리면요, 가격 좋은 거예요, 이거.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요. 자, 화춘 4,000원 드립니다. 자, 화춘은 이제 꽃에서 이런 꽃에서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은은하게 아주 굉장히 향기가 많이 퍼지는 아이예요. 자, 화춘 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모건 뷰티죠. 자, 모건 뷰티 이거 12,000원짜리였어요. 제가 오늘은 이거 50% 세일가 드릴 겁니다.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얼굴 굉장히 많고요. 이것도 향기가 좋아요. 이거 향기가 은은하게 있습니다. 자, 향기가 히아신스 향이랄까? 하여튼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런 향기가. 자, 오늘 이거 얼굴 많은 아이들. 자, 6,000원씩으로 드립니다. 수량은 넉넉하게 있어요. 오늘 이거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얼굴 이렇게 많은 아이 6,000원 드리면요. 대박입니다. 대박.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세일가, 50% 세일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된섬이었죠. 된섬. 된섬은 지금 꽃대들이 이제 다 이런 거 꽃대들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요 크게 나오는 것들은 꽃대로 보시면 돼요. 자, 꽃대들 금방 또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목대가 있고요. 자,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이건 분재 타입으로 빼서 올려가지고, 화분에서 빼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재 타입으로 심어가지고, 예쁘게 키우시면, 더욱 멋진 아이입니다.
자, 덴섬입니다. 16,000원 드리고요. 16,000원. 자, 덴섬은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 자, 여기 또 웨딩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웨딩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웨딩입니다. 웨딩은 자, 24,000원 드릴게요. 이거 24,000원 드립니다. 자, 웨딩은 2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요 크기가 17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웨딩입니다. 자, 웨딩은 2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블랙 사바스죠. 블랙 사바스. 자, 블랙 사바스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요거는 16,000원씩에 드리는 자,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 자, 요거는 이제 생장점이 약간 변이가 생겨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자구들이 곳곳에서 쭉쭉 빠져나와. 저희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장점이 없는 아이들이 자, 이렇게 자,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군생들이 속에서 보시면. 자, 블랙 사바스입니다. 16,000원씩 드릴 거예요. 16,000원. 자, 블랙 사바스는 16,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TM이었죠. TM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분갈이 안 해서 지금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잘 달궈지고 속에 보시면 자구들이 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구들이 아주 이거 조금만 더 키워보시면요. 몇만 원짜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TM, 자, 만 원씩에 또 드리고요. TM은 만원 드립니다. 자, 멋지죠, 이것도요. TM 멋진 아이입니다. TM 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부용이었어요, 부용. 자, 부용도 얼굴 많은 아이들, 이렇게, 자, 예쁜 아이들, 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자, 정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어디, 뭐, 꽃, 바구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자, 부용 6,000원씩에 드립니다. 부용. 아담한 사이즈로, 자, 얼굴 많은 아이들,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자, 부용은,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부용 6,000원입니다. 자, 예쁜 부용들 갖다 한번 예쁘게 한번 또 키워보세요. 이것도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파피스 로즈 철화죠. 이거는 통판, 거의 저희는 지금 통판이에요. 밑에. 자, 요거 파피스 로즈 철화들. 자, 2만원씩에 드립니다. 요거는 2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요 아이들 아주 잘 엮였고요. 철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파피스 로즈 철화는 자,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이요. 자, 크기는 보통 뭐 17, 8cm 폭다 돼요. 자, 아주 완벽하게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2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환엽 주피터죠. 환엽 주피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입장도 널찍널찍하고, 멋진 환엽 주피터입니다. 요거는, 시중가 가격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른 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이거 이제 특별가로 드리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드렸거든요. 요 아이들. 자, 요거는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환엽 주피터 12,000원이요. 보통 2만 원 이상 다 하는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이요. 자, 이거 크기 보시면 14cm 정도 되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요 환엽 주피터는 자, 12,000원씩에 드립니다. 수량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환엽 주피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키스미 요 3두짜리들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요 며칠 전에 16,000원씩에 판매했던 그 5두짜리 뭐 이런 아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크기도 좋고요. 아주 얼굴도 3두짜리 멋지게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격도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씩 해드립니다. 키스미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 홍등이지요. 이거 홍등. 이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아이들 6,000원씩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한번더 내려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4,000원씩 해드립니다. 4,000원. 자, 아주 크기 좋고요. 아주 예쁘게 너무 물이 잘 들고 잘 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 4,000원씩 해드립니다. 4,000원. 자, 화분이 꽉차 있고요. 이런 아이들 받아서 예쁘게 한번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4,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팜 군생입니다. 자, 화이트팜도 요거 한때 아주 인기가 엄청 많았던 아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요 아이도 화이트팜 군생들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16,000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화이트팜입니다. 자, 크기는 요 크기는 뭐 10, 한 1cm 나오나요, 이런 아이들. 자,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화이트팜 16,000원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아이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자, 렉서스 군생 묵둥이에요. 렉서스. 자, 멋진 수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오래된 묵둥이에다가 이렇게 자, 멋지게. 자, 요거는 아주 작품입니다. 작품. 자, 렉서스 묵둥이. 자, 24,000원에 이거 드릴 겁니다. 24,000원. 자, 멋지죠?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물이 많이 고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젖어 있는데, 물 줘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잡으시면 아마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렉서스입니다. 자, 24,000원에 이거 저한 분께 드릴 거고요. 수량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요. 자, 이거는 거의 막 30cm 가까이 됩니다. 렉서스 군생. 자, 24,000원에 이거 드릴게요. 멋지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